현황 내용이 달라요. 예. 자, 유시스 내용 이거 가짜입니까? 최근 10년간 평균 200점 사건보다 이달 3월까지 발생 건수도 많다. 4월 4일날 기사. 자, 이거 기사 이거 소방청에서 반박 기사 냈습니까? 소방청장 똑바로 말해보세요. 이 기사가 4월 4일날 났는데 반박 기사 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한테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산불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은, 자, 소방청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지금 보세요.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밝힌 거예요. 산림청하고. 자,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산불, 측정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면 4월 4일날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가 잘못됐다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사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보세요. 올해에만 산발 332건. 최근 10년 평균 1.5배 많았다. 연평균 204건 정도다. 이 기사에 반박 기사 반박 내용을 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세요? 두 번째, 제가 분명하게 묻는 것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나 장관님 보세요. 9시 44분에 3단계로 넘어가잖아요. 3단계 넘어갔는데, 자, 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했죠? 그죠? 영상으로 해서 어디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자, 주관했는데, 몇 시에 했습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몇 시에 참석했어요? 대통령님 참석 회의는 00시 25분에 시작했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했냐고요? 00시 2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료가 그럼 다 가짜입니까, 이게? 방금 내한테 오전에 준 자료에 이래 돼 있잖아요. 자, 2019년 4월 4일 VIP 및 안보실장 주관장 11시 11분 시작해서 0시 56분 마쳤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시간은 안보실장이 참석하신 회의고요. 도대체 그게 11시고. 그러면은 우리 이 자료를 오전에 저한테 줬잖아요. VIP가 누굽니까? 안보실장이 VIP입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보실장을 VIP로 적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9시 44분에 대응 3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VIP 및 안보실장 회의가 11시 11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0시 56분에 끝났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회의 참석했다고 발표한 것은 0시 20분이에요. 그러면 3단계 대응이 벌써 들어가가지고 온 불바다가 돼가 있는데 대통령이 11시 11분 왜이 중요한 BH 위기관리센터 회의에 참석을 안 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원인을 제가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그럼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영상회의를 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오전에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VIP가 참석을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대통령께서 VIP가 00시 20분에 첫 화면에 나온다.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래 나오는데 여기는 11시 11분에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보실장 참석하신 게 11시 아마 그 시간쯤 될 겁니다. 거기서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10시, 자, 00시 제가 20분에, 묻는 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거로 온 추정. 불바다가 돼가지고 9시 44분에 3단계가 됐는데 대통령이 뭐 때문에 첫 회의 11시 11분부터 참석을 안 했냐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 11시 11분 같으면은 9시 44분하고 1시간 반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왜 대통령이 3단계, 대응 3단계가 됐는데 VIP가 왜 참석, 회의 처음부터 참석 안 했냐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주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또 다른 대결 또 하는 거야. 화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럼 이 화상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화상입니다. 자, 이 회의는. 그러면은. 예, 잠깐, 아, 저 의원님. 자, 대응 그러면 3단계라. VIP는, 잠깐만요. VIP는, 그럼 이 회의 참석 안 했네요. 처음부터 화상으로만 참석했네? 그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기관리센터 가셨으니까 화상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여기에 VIP가 두 번 참석해요. 어? 11시 11분 그 다음날 11시에 참석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불바다가 됐는데 화상으로만 얘기하고 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거 전부 다 녹취 다 돼 있잖아요. 녹취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어요? 네, 아까 녹취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 지도통신망이라고 하는 보안 시스템의 영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아니 이거는 재난이 났잖아요. 재난이 났잖아요. 세월호 때 그랬잖아요. 10분 단위로 다 내놔라고. 그러면 이 몇 시간 동안 대통령 그러면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EA도 참석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회의 이외에 참석하셨으니까 영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예. 예. 11시 11분에 9시 44분 1시간 반에 1시간 반에 회의를 열어요. 그럼 당연히 BH에서 회의 열면 대통령이 BH에 계셨으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참석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우선 그 자료는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나간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도대체 잠깐만.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산림청 자료하고 소방청 자료 틀리고 오늘 기사에 4월 4일 날 뉴시스에서 이 기사에 났는데 한마디 반박 안 하다가 내가 332건이다. 원래 4월까지 4월 지금까지 332건에 산불이 났다 했더니 소방청장이 말한 게 아니 1년에 수천 건 난다고. 그런데 결과는 다 답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204건 평균. 연평균 204건이라고 발표했어요. 산림청에. 자 그러면은 소방청에서 이런 문제가 가짜뉴스 대처해라 이래 하기 전에 이게 가짜뉴스예요? 4월 4일날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 기사를 반박하는 하는 사람이 지금 가짜뉴스라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얘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소방청 목소리가 커가지고 가지고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조 의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그 산림청과 소방청에 산불 통계를 달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와이프 좀 넣어주실래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 줄 아시겠죠? 예, 예. 장관님이 내가 국가기관이 두 군데서 산불 현황이 달라요. 그리고 4월 산불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요한 산불의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자, 이 기사 나면은 장관님 같으면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이거 반박 기사 내라. 이 문제 기사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기사가 뭐냐? 산림청 자료 기사예요. 또 둘이.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성 화재의 3단계 넘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1시간 반 동안이 대통령 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아무튼 저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저한테. 제가 오전에 자료 달라니까 이 자료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제가 업무를 가는 것은 11시 11분에 시작을 했으면은 이 3단계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근데 참석을 1시간 반 뒤에 회의 1시간 반 이후에 참석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조 의원님은 3단계가 발령하면 대통령님이 그 순간서부터 아니, 이 사안에 안보 들어... 회의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보 회의를 심각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안보 회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위기관리센터 회의를 했죠. VHS죠. 그렇죠? 예예. 위기관리센터가 열렸죠. 네.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에 11시 11분부터 0시 56분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안보실장에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총 시간을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 회의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9시 44분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11시 11분에 안보회의가 열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책회의가 열리면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꼭 뭐 대통령께서 3단계니까 예, 그게 예. 어째 예, 저희가 한번 예. 이게 본인이 이쪽에서 준 게 아니고 저한테 날라왔어요. 아마 예, 오전에 우리가 정리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같이 묶어서 안보실장과 대통령 그 전체 시간을 한꺼번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목 올리는 거 드릴게요. 강원 산불 4월 4일 14시 45분부터 4월 6일 18시 30분 관련 관계 기관 영상 회의가 이건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소방청에서 만드는 자료 같습니다. 이게 소방청에서 왔잖아. 예. 근데 소방 지금 현재도 화재가 대응 1단계나 조금 큰 화재가 나면은 위기관리센터에서 각 관계기관 회의를 합니다. 영상회의로 개최가 되고요. 예. 제가 그 얘기 하자 말자. 조원진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말도 안 들어. 추가 질의 더 하시죠. 가짜 뉴스 대처해달라는 누가 하세요? 의원님께서 아까 그 화재 산불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불러드린 것은 2018년, 17년, 16년 거 보고 드렸고요. 그거 이제 19년 거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19년 통계는 일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